16년째 참전용사 행사를 이어오기까지 이 행사를 결단하고 진두지휘해 오신 하나님의 큰정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특별히 73년 전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신 여러 존경하는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귀한 어르신들을 향하여 오름찬 박수를 해주십니다. 축하와 또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직접 오셔서 대독해 주실 우리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님께도 아마 참전용사 역사에 수석님이 직접 오셔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대통령님과 그리고 강성규 수석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오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오산 지역에서 우리 참전용사님들 버스를 대절해서 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시지는 않았지만 안민석 의원님께서 저에게 송진영 시의원을 통해서 부탁을 해주셔서 오산 지역의 참전용사도 특별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또 한 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해군 제독을 하시고 이 행사를 위하여 신명을 바치며 그러시다가 멈춰 누우셨는데 그게 바로 후두암이 되어가지고 성대를 이루셔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성대를 지금 복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종대 장로님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사신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항상 말씀은 못하지만 저에게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신 우리 김종대 장로님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김종대 장로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렁찬 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16년째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국내는 국내대로 또 우리 해외는 해외대로 해외는 7월달에 가서 워싱턴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이디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오늘 특별히 이디오피아의 참전용사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 유학 중인데 이분들 여러분 정말 이디오피아에 가보니까 그 참전용사들의 묘비도 만들어놓고 참 제가 가슴이 울컥하고요. 거기 명성교에서 병원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원래도 그랬고요. 우리 이디오피아의 참전용사들은 무조건 공짜로 진료를 좀 해줘라. 우리 존경하는 김사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든다면 우리 교회에다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아이고 오셨네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회에 한국 기독교가 파송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며 저와 또 허영하지 않은 우리 그 김기현 교회 장로님이시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셨어요. 김기현 우리 장로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기 김기현 장로님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내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참 뵐 때마다 눈물이 참 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탄희 의원님, 이탄 삼탄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 잘 차별금지법도 반대해 주시고 막아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소개와서는 끝내고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까지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잔치를 할 것입니다. 왜 하느냐? 첫째로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먹으면 그 민족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반드시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사다, 둘째는 통곡이며, 셋째는 야드바셈입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 전쟁 용사들과 관계된 이 마사다. 나중에 로마군에게 천천하게 마지막으로 결사항전을 하였던 그것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차라리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결을 하자 끝까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사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는 모든 자녀들이 가서 수학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육해 공군 사관학교 임관식을 어디서 합니까? 이 마사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마사다와 같은 비극은 영원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위 배지를 들고 중위 배지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안보리군 손바닥만한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땅 덩어리에 그 모든 아랍이 어떠한 그 팔레스타인과 싸우더라도 밀리지 않고 그 자그마한 나라가 세계의 그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안보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망각을 자랑하는 민족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어찌해서 뭐 시험기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좀 청년들 애들을 좀 동원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기간이 있다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6.25의 참상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보훈의 신앙과 보훈의 신앙을 교육하고 목회적 대형교회로서 사회적 환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앞으로도 계속 섬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간 애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초청을 받았던 우리 참전용사들께서 미국에 돌아가서 그렇지 않아도 친한파인데 각 지역에 글을 쓰고 각 지역 방송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평생 자 여러 나라의 전쟁에 참전을 하였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곳을 보지 못했다. 우리를 기억해주는 바로 민족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독도 분쟁이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초청을 받았던 참전용사들께서 백악관에 항의를 하러 가고 항의 방문까지 하고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독도는 우리가 싸울 때도 엄연히 한국 땅이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실효적 그 뭐라고 할까요? 지배를 여러분 인정했던 것이 아닙니까?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런 하나하나의 행사가 미국에 가면 LA의 옆에 있는 세레토스 시장이 조재길 시장인데요. 그분이 한국분입니다. 중국분들이 이 한국 사람을 시키지 않으려고 일본인과 단합을 해가지고 나가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참전용사 초청을 받은 어르신들께서 그냥 시청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국민, 우리 민족의 출신인 조재길 씨가 여러분 시장이 되었 것을 그래서 그분의 저서에도
고백이 나와 있어요.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와 성도들이 나를 미국의 시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코로나가 아니라면 진수성찬을 차리고 여러분 잘들 모실 텐데요. 아무래도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더 잘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 그래,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외부 대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강원도 원주 전투에서 포탄을 맞고 오른손과 그리고 오른팔을 잃었던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다 잃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니까요. 근데 저는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이런 다리를 그 훑은데 막 제가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가지고 제가 참 울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그분은 평생 한국전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원주전투에서 포탄을 맞고 그러니 팔다리를 잃은 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서 전사한 그 용사들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워싱턴,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 메모리얼 파크에다가 추모의 벽을 세우는 것을 그분이 지원을 하고 그분이 거만 미국 정부, 특별히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10만 불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모자란 거 있으면 저희 이거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기억하는 종교인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 추모의 벽에다가 전사자들의 조남을 다 새깁니다. 그때 그분이 죽음식을 하기 전에 결국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의 마음 너무나 아프고 참 그렇습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물론 아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톨릭에서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동해안 최북단 해변에 철책선 철거 작업을 했는데 그 철책선 저 철조망을 가지고 136개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화목과 화해, 평화의 정신이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사실 앞장서서야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력을 더 가지고 한미 강화를,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보력과 외교력.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평화의 정신입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136개를 만들었는데 로마의 교황을 비롯하여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십자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선물을 대한민국 목사로서 유일하게 제가 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 십자가 사진 안 나옵니까? 저거 철책선을 통해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사성장군 출신인 이철희 장로님도 그리고 소장 출신이신 우리 서정별 장로님도 싸우는 것보다 평화, 그런데 그 평화는 무엇으로 지킵니까? 힘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통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분위기를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들께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적화가 되었더라면 아마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도 공산당 간부가 되었을 것이고 권력 쟁탈에 잃지 않으려고 아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불멸의 역사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고난의 희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좋은 선물 받아 오늘 제가 보고받기로는 250여 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또 저희들이 더 많은 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약속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